여러분들 백희 씨 막스포 나와 있습니다요. 막 왔어. 막 왔어요. 막이래. 뭐 언제 적이냐 이거? 막스포 처음인 것 같아요. 막스포는 처음이에요. 막걸리 전시 이런 게 처음인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저 지난주에 빠쇼 갔는데 혼자 가갖고 촬영을 못했는데 그날 또 굉장히 취해 있었습니다 전. 이거 형 가이드거든? 봤는데 형 장난 아니에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그냥 100개는 넘는 것 같아 지금. 아, 이게 왜냐면 빠쇼도 원래는 전통주가 잘 없었는데 이번에는 빠쇼에 전통주도 꽤 있었고 좀 볼거리가 많은데 여기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난 뒤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빠쇼 때도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몇 개 나왔거든요. 사실 여기 오는 하나의 재미이기도 해. 우리 막걸리 사랑은 아마 구독자분들이 더 많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막걸리를 사랑하는 만큼 귀중한 시간을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맛도 보고 이런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통주 채널로 바꿔야 되지 않아? 이쯤 되면은? 제가 봤을 때 형 눈에 띄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꽤 있어요. 무조건 한번 들려볼 생각이기도 하고 90% 이상은 잘 모르겠어. 이게 저도 빠추에 갔을 때 전통주인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찾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우리가 모르는 보석 같은 곳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요. 진짜. 근데 그게 형 엑스포에 그쵸 묘미예요. 예, 그런 취지죠. 놀러 오는 즐거움도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오늘 진짜 먹어보고 너무 괜찮은 거 있으면 저희가 약속하고 무조건 리뷰하겠습니다. 그냥 해야지 뭘 약속. 우리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뭘. 요즘 오랜만에 봤는데 갑자기 호세에 차서 왔어. 좋은 컨텐츠 거리도 한번 구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제 입장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가자, 들어가자. 형 이거 제 것도 좀 넣어줄 수 있어요? 어. 이거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깡통이야? 귀엽다. 감사하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갔어. 오, 사람 많다 벌써. 오. 오, 장난 아니야. 오. 아, 나 특취의 소재가 사람 아, 지금 뭘로 봤는 줄 알아? 초등학생 특취의 소재로. 야, 초등학생? 가양주작. 안녕하세요. 생각을 없이 6개월 동안 자연숙성 시킨 이름이 수리산인가요? 네. 수리산에서 만든 찍어도 돼요? 네. 숙성은 어디서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같이 흑적도를 날라가지고 만든 황토로 된 성실이 있어요. 아, 여기서 그 겨울 땅속하고 같은 5도 이하 환경에서 숙성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상인데 황토 숙성고를 네. 만드셨단 말씀이구나. 네. 네, 원래 우리나라 전통주의 최고의 술로 치던 게 이거 쌀이랑 누룩으로만 만들었나요? 네. 아, 딱 꽃? 느낌이 딱 그 느낌이 나네. 근데 그 꽃향기가 엄청 잘 터진다. 요거 약주도 한번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전통 청주주예요. 네. 에어레이터를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얘는 장기숙성해서 만든 거라 에어레이터를 써야지만 술이 좀 부드러워져요. 아. 네. 확실히 누룩을 쓴 게 형 약주가 맛있다. 나는 약주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완전 탑주파야 완전. 그래? 증류주도 조금 맛볼 수 네. 있을까요? 수을. 이 누룩소주 특유의 향이 나네. 여기 산맛이 엄청나는데 이건? 그래? 오 그러네. 그치? 약간 흙맛, 산맛 이런 게 많이 나요. 우리나라 전통주는 원래 화요나 안동소주 같은 그런 소주, 맨소주가 더 우리 전통주가 아니에요. 왜냐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금주량이 하도 많이 나였기 때문에 그런 맨소주는 거의 먹을 수가 없었고 대부분은 한방약재를 이용해서 만든 술이 많았죠. 얘는 한방약재 중에 100가지 독을 해독한다는 세삼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세삼을 갖고 술을 만들면 술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아. 외국 애들은 술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증류주가 원래 세거든요. 처음 증류하고 나면은 그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오크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거를 약재를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었죠. 저희 아직 덜 준비해가지고 팔팔은 뭐냐. 여기도 저거 궁금하다. 어? 미심 궁금하다. 이거 하대포석 너무 예쁘다. 저 하나만 주세요. 형이랑 네. 나눠 마실게요. 수청이랑 쌀이 네. 어때요? 깔끔해. 엄청 마시기 편해. 뒤가 너무 음영성이 좋아. 근데 진짜 마시기 편하다. 학포션은 고수가 14.3도예요. 술에 불보다 쌀이 더 맛있어요. 저 유두는 워낙 품고 있는 맛과 향이 많기 때문에 건더라고 조금 풀어서 드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 농축감이 질감이 엄청 바디가 엄청 쫀득해. 근데 이거 맛있다. 확실히 이거 언더라기 좋겠다. 이거 맛있다 근데요. 엄청 추이하네. 그리고 단맛도 좋고 너무 맛있네. 드라이 같은 경우에는 핫포션은 단맛 위주로 요게 드라이. 드라이는 산미 위주로 발효하십니다. 도수가 17.5%. 이게 드라이 형. 얘가 형 단맛이 확실히 절제돼 있네. 뒤에 산미가 많이 치는데 뒤에 단맛이 너무 좀 너무 달아. 아 이게 너무 드라이인데도? 뒤에. 얼그레이 막걸리 미시미 여기. 저희가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랑 같이 커피숍에서 만든. 여기 향 좋다. 근데 이게 궁금했거든. 미심이 궁금했거든. 맛있다. 난 여기 하드 포션이 너무 맛있는데. 진짜? 나는 미심. 나는 미심이 맛있어. 너무 좋아. 맛이 복합적이진 않은데 되게 몇 가지 맛이 되게 캐릭터를 잘 되게 좋아. 좋다. 질감이 이런 질감을 탁주에서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 맛있네 이거. 261도 맛을 알아? 이거 어때? 이거 봐. 귀엽다 이거. 오미제로 만든 건가? 가슴까지 화끈해지는. 이름이 양평 맑은 술도가. 양평에서 왔습니다. 양평 지역 특산주예요. 겨울부터 동국을 넣어서 만들었고 감미를 일절 안 넣고 삼양주입니다. 저희 13도짜리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둘 다 맛보세요. 왜냐면 매력이 완전히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꽃향기가 이건 엄청난다. 그래요? 제가 국화농사 직접 줬어요. 국내 유일한 국화막걸리예요. 형 이거는 꽃향기가 진짜 입에서도 엄청 좋아요. 이거를 한 병 다 비울 때까지 국화향이 정말. 형 13도가 궁금하다. 같은 향이니까 여기다 드셔도 되고 레시피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와인 드신 거고요. 8도는 꽃차 드신 네, 생각보다 향은 8도가 훨씬 잘 퍼지네요. 네, 알콜감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러게 8도가 꽃향이 훨씬 많이 난다. 근데 확실히 13도가 탄산감이 좀 세네요. 그쵸? 이거는 약간 차나 꽃차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맛있게 드시겠다. 이건 어디에서 만드는 술이에요? 양양인 거 아닐까? 양양. 양양? 너무 대놓고 양양이라고 써있는데? 사장님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 몸이 되게 좋으세요. 아니요. 일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일을 하셔서 그래. 일을 하셔서 그래. 되게 향 달큰하고 15도인데 알콜감이 전혀 안 쳐. 시트러스가 엄청 돼. 레몬, 라임, 뭐 오렌지 이런 쪽이 엄청 잘 느껴져. 그래? 자몽이나 맛있는데 근데? 입에는 진짜 깔끔해. 레몬 같은 맛이 깔끔해. 엄청 많이 납니다. 도수에 비해서도 엄청 깔끔하게 떨어져요. 되게 부드러워 도수에 비해서. 네. 엄청 스무스하지. 전체적으로 엄청 스무스하다. 알코올감이 되게 기분 좋게 떨어져. 알코올이 안 쳐. 난 여기 탁주가 맛있다. 나는 그래? 나는 탁주가 맛있는데? 왜 바뀌냐 맨날 너랑 나랑? 탁주가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근데 알코올이 살짝 섞죠. 이게 좀 더 훨씬 마시기 편해. 임진강. 임진강 물이 또 좋지. 네. 먹으려고. 아, 그러세요. 맛있어. 이거는 같은 건가? 병만 다른 건가요? 요거는 이제 토종쌀 리즈술. 토종쌀이라는 게 뭐지? 북한 지역에서 옛날부터 생산하던 쌀이에요. 쌀이 그럼 품종이 다른 거예요, 얘네는? 예, 예. 조선시대부터 있던 쌀. 우리 같이 먹어볼게요. 예, 예, 예. 요 제 금방 따로 나는데. 근데 나 여기 형 되게 색깔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거는, 생각해? 이거는 여기 조금 콩 맛이 많이 나요. 아, 진짜로? 구수해요. 되게 처음 먹어보는 탁주의 맛인 것 같아요. 색깔이 확실하게 있네요, 진짜. 품종 때문에 이런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들어가는 건 어떤 게 들어가요, 지금? 뭐 다른 거 안 들어가, 누룩. 근데 나 여기 맛있는데? 이거 독특하다. 약주 한번 먹어볼 수 약주, 있을까요? 네. 형,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진짜 콩 느낌 많이 나죠? 약간 녹두랑 약간 검은 콩 느낌이 엄청. 이거 맛있지? 약주 너무 맛있다 여기. 아니 약주가 스파이스함도 있고 약간 버섯 느낌도 잘 나고 뿌리 느낌도 잘 나고. 형 이거는 나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 어떻게 이거 괜찮지? 두 개만 사서 해볼까? 나는 얘네 맛있는데? 얘네 너무 맛있는데? 저희 사러 올게요. 네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형 백경이다. 나 여기 가보고 싶었어. 백경? 코스는 10도입니다. 저희 약주부터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약주 있거든요. 사냥주 약주랑 오양주 약주 두 가지 있는데. 병 너무 이쁘게 뽑으셨다. 이 병은 뭐예요? 소주예요? 네, 이거 소주. 소주도 나와요? 이거 소주 팔아요, 여기? 네네. 지금 필요 보시네 5만 원. 코스는 53도고요. 기존에 안내 말씀. 전에 먹었던 게 좀 캐릭터가 세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 먹어봐. 나는 내 창은 아니야. 아, 그래? 소주 저 한 입만. 저희 상업식 종류 방식하고 있고 앞에 보이시는 후기에 담요 수상하고 나와서 쌀향하고 향 너무 좋은데 향이? 아 그래요? 맛있어? 나는 좋아. 뒤가 조금 거칠다. 맛 자체는 너무 좋아. 네, 맛있는데? 뒤에 스파이스함이 되게 좋긴 한데? 숙성시키면서 최대한 스파이스함도 약간 살리려고 많이 했거든요. 형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 허브 들어가는 거래요. 요거는 이제 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라면 넣고. 야, 또 국제 허브의 도시 홍콩에 있지 않았겠어? 민트향이 진짜 세요. 그래? 애플 민트가 엄청 세게 올라.
아, 저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다. 들량이 엄청 세지, 들량이. 이거는 향에서는 잘 안 나는데 목숭아가 맛에서 엄청 터져. 아, 네. 가격은 어떻게 돼요? 24,000원. 이건 질감이 좀 독특하다. 아, 근데 뒤가 되게 우유 같네. 나는 복숭아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잘 뽑은 것 같아. 난 첫 번째 것도 괜찮았어요. 딜 들어가 있는 거. 그러게, 미니 코첼 스타일이네. 그치? 통이 5.5리터짜리입니다. 우와. 미니 증류기인가요? 예, 가장 중요합니다. 아, 지금 그러면 이게 5.5리터 버전인 거예요? 네네. 구리가 있는 버전은 지금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태안별주 한번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어, 향 너무 좋다. 맛있어. 뭐지 이거? 아니, 맛이 깔끔해. 되게 잡스러운 맛이 없고 싹 상압식 느낌 나면서. 잡스럽다니. 아, 진짜 좋아. 근데 터키 이런 데 화덕빵 있잖아. 네. 화덕빵 느낌이야. 어. 이것도 43도. 어, 저희 나눠 먹겠습니다. 내 취향은 이거긴 한데 이것도 맛있어. 아, 이것도 맛있다요. 이거 맛있어. 나는 이게 좀 저 밸런스가 더 좋은 것 같아. 약간 새거 같다 이거. 둘 다 맛있다. 형, 근데 이거 알아요? 가격이 45,000원, 15,000원이야. 증류기도 작아요. 근데 맛있는데? 사주시고 밤에 술 내리시는 거. 이거는 나중에 형 나 오크톤 숙성 한번 해보고 싶다. 뭘 한 잔만 마셔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상 받았는데 해외에서 출품을 했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더블골드 최고상 받았어요. 이번에 주현이 형도 더블골드 받았던데? 더블골드 거기도 받았어. 기원도 형. 더블골드 받았어. 기원? 이거 되게 그거 같아. 버번위스키 같이 약간 그 고소한 느낌이. 아, 이건 풍미가 너무 좋은데? 나는 근데 이런 거 느낌을 안 좋아하는데 형은 되게 오일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오일리하고 풍미가 엄청 밀어줘요. 힘이 엄청 세요. 대상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대상 먹어 안 먹어? 대상 먹어 안 먹어?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저거 저 젊은 애들한테 한 건데. 그럼 저는 못 먹습니다. 아, 이 젊은 친구인데 뭘 못 먹어. 어, 엄청 깔끔하네. 네, 진짜 깔끔. 가볍네요. 옥수수 맛이 엄청 센데 이것도 옥수수 베이스인가? 아니, 이거 쌀인데. 쌀이에요? 쌀로 만 비빈 거. 근데 쌀로 만들었는데 옥수수 향이 나네요. 약간. 아니, 아, 그래요? 오히려 이게 옥수수 맛이 안 나. 이게 옥수수. 그러게 처음이 더 옥수수 같네. 아, 맛있다. 하나만 주세요. 한 주셔도 돼요. 해창 뭐 너무 먹을 만큼 먹었어. 맛을 보자 그래도. 형 먼저 먹어봐. 해창 뭐 너무 태어나서 제일 많이 먹은 막걸리가 아닐까 싶은. 역시 어때 형? 맛있죠 해창은. 맛있지. 아, 형 역시 해창은 해창이다. 해창 증류기가 들어왔나요? 아, 증류기 아직 준비 중. 준비 중이에요? 아. 와, 여기는. 그 이게 되게 멋지다. 여기도 그 패키지 너무 예쁘게 나왔다. 패키지가 너무 예쁘다. 근데 가격도 되게 좋네요. 네, 가격은 좋아. 이거 홍삼으로만 봐. 홍삼만 들어갔는데 가격이 이렇다. 아직 안 먹었어. 아, 아우 되게 깔끔하다. 홍삼이 좀 쓰고 그런데 되게 너무 부드러워서 먹기가 되게 좋다. 네. 형 이거 예쁘다. 이거 안 예뻐요? 포천이네. 저희 11도짜리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왜 파리 옷을 입고 계세요? 어, 저 축구 좋아하세요. 농담입니다. 네. 이강인을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저는 리버풀. 아, 리버풀. 근데 파리 생제르맹인데 옷. 왜냐면 세일에서 샀습니다. 아, 어, 근데 형 11도인데 되게 부드럽다. 포천 막걸리가 트렌디하게 나왔네요. 그러게, 이동 막걸리만 먹어봤는데. 근데 이게 11도인데 2,500원밖에 안 해요. 원래 판매가는 3,200원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성비가 너무 좋다, 2,500원이면. 3,000원이어도 좋지. 진짜 병이잖아요, 지금. 네. 아니, 근데 가성비가 미쳤는데, 2,500원? 인대병? 이거 맛있다, 근데. 야, 대상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뭔데, 이거? 아, 이것도 대상이야? 왜 이렇게 대상이 많아? 가자. 대상 오늘 10개 본 거 같은데? 아. 대나무밭을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네. 저희 술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뉍니다. 첫 번째, 쌀과 물과 누룩으로 세 번에 빚는 대담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물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담 시리즈가 있어요. 이 담디 오리지널에 2,3이 붙어 있는데, 이거 뭘 것 같으세요? 도수? 아닙니다. 23년도에 대나무 수액을 채취했다는 뜻입니다. 아~ 저희 대나무 수액도 호흡마다 결정 강수량에 따라 토지의 상태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변하는 맛 직접 확인하시라고 연도 23년도를 이제 적어드렸고요. 대한민국 주류 대상 약천주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술이고요. 아, 귀엽다 이거 잔. 입에서 엄청 어, 대나무 향미나 꽃향기나 얼씨암도 잘 퍼지고 기본적으로 나뭇잎에 얼씨한 느낌들이 잘 퍼지는 것 같아요. 시트릭도 좀 있고 꿀맛도 있어요. 꿀맛도 올라오고 확실히 맛은 있다. 이 은은한 단맛이 얘는 진짜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가격도 저 정도에 이거면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상 받았는데? 여기는 라인업이 뭐뭐 있어요? 4.90, 8.90 아니요, 좀 이따 먹어볼게요. 어? 이거 되게 쫀득해. 질감 아, 그래? 좋아. 내가 좋아하는 특이한 느낌이에요. 어. 약간 맛도 주시 후레쉬 맛이야. 어. 먹어봐. 주시 후레쉬, 스피아 민트, 롯데껌. 어, 형 되게 새콤달콤 하면서 되게 쫀득하다, 맛있다. 오랜만에 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 약간 안 좋은 쓴맛이 좀 있는데, 어.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어. 민주? 아. 콘체로 또 새로 나온 거는 안 드시고요. 네? 콘체로 또 좋습니다. 다 주세요. 네, 다 먹어볼게요. 사장님 추천하시는 건 다 먹어볼게요. 이거 오늘 나왔어요, 오늘. 콘체로 또. 신곡주예요. 어. 오랜만에 보네? 어, 야, 이거 질감 되게 뿌듯해. 술가마님 있어요. 아, 네. 그 120 혹시 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그렇네요. 네, 안녕하세요. 뵈니까 바로 알 것 같습니다.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촬영하러 왔어요. 인사 한번.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아, 즐겨보고 있습니다. 저희 벌써 취했어요. 즐겨보는 채널인데. 네 채널 이제 시작합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맛있는데요, 콘체르토도? 난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치. 1번 드셔보셨어요? 1, 2랑 뭐가 차이에요, 대표님? 드셔보시면 알죠. 근데 여기 술 잘 맞네. 얘는 산미가 좋아요. 다르죠? 아주 새콤한 과일. 거의 유자나 뭐 귤 느낌 엄청 올라. 2번이 내 취향이면 너는 1번 좋아할 것 같아. 어, 1, 2번 다 맛있는데. 아니, 저희 추앙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콘체르토 둘 다 맛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 없이 쌀과 포도로만. 원래 고문원에 나오는 술이에요. 아, 고 무던에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근데 아. 포도주라고 하면 이 술이에요. 쌀하고 포도로만 만들어. 어, 냄새 너무 좋아. 아, 맛있네요. 맛있어? 안경을 너무... 적실 정도로. 추앙 맛있다. 사장님, 술 왜 이렇게 맛있어? 위에 포도만 너무 좋게 터지네. 너무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도는 포도주를 담근 후에 당도가 낮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그 당도 낮은 게 설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쌀을 넣어서 그 당도를 보완하는 거예요. 여기 맛있다. 색깔이 여기서 캐릭터도 확실하고 꼭 저는 먹어봐야 할 한국 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어. 네. 한 잔씩만 주십시오. 예. 문경 바람이에요. 문경 바람. 어. 맛있어요. 맛있어? 원주도 엄청 맛있어요. 예. 아, 뒤에 소리향이랑. 어, 형, 이거 맛있다. 시원함이요. 맛이 형 되게 명확하고. 네. 그치. 시원하지. 어. 엄청 시원하지, 뭔가. 약간 소리눈 먹은 것처럼. 이거 바닐라 카라멜 맛 엄청 잘 나요. 아까 저기 뒤는 이걸로 밀어주고. 약간 맵긴 한데, 오크 매움이 있는데. 나는 오크가 약간 연필심 맛이 살짝 나. 그래? 조금 오크가 있긴 해요. 어, 좀 근데 나는 한데. 그래서 백주가 더 맛있는데, 오히려. 조금 숙성만 더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 서울 고량주. 형 서울 고량주래. 고량주? 어. 아니 아니. 그... 어, 형 근데 고량주 향이 진짜 나. 어, 그러네. 먹어봐. 네, 거의 저희밖에 안 돼. 어, 맛있어요. 맛있어? 뒤가 조금 힘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 오크는 뭐 그냥 버진 오크 쓰신 건가요? 아, 칩이에요, 칩. 조금 숙성이 아쉽고 오크는.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고량주. 어, 고량주 맛있는데? 근데 가격도 심지어 개싸.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아, 죄송합니다. 나 너무 가격이 너무 좋아. 11,700원이면 진짜 괜찮다, 이거는 가격. 고량주 향을 넣은 거구나. 어쩐지 약간 힘이 좀 떨어진다고 했더니. 아, 그래요? 봐봐. 그래서. 어. 아. 재밌네, 이거. 재밌네. 취했어요. 아니 너무 많이 먹어, 형. 취하고 술도 많이 샀어요. 적당히 먹어야지. 아, 형 우리 산 거 좀 보여줄까? 어, 어쨌든 가방에도 잔뜩 어, 있고. 여기 컨텐츠 거리가 한 5회분 나온 거 같아, 형, 그치? 와보니까 느끼는 게 뭐예요? 어때요? 술이 좋은 것도 많고 아쉬운 부분도 많아요. 이게 고무적인 거는 젊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맞아, 어, 젊어, 맞아. 술이 많이 젊어지고 있다. 그건 어.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완성도가 높은 느낌의 술은 사실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 아이디어나 창의적이고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아쉬움들이 되게 커요. 전통주 시장 자체가 지금 엄청 커졌잖아요. 좋은 술들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근데 안 좋은 술들도 너무 많아. 중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크를 다루는 데가 확실히 많아졌어요. 반가우면서도 사실 오크를 제대로 다룬 데가 저는 몇 군데 없었어요. 손에
많이 뽑을 정도였어요. 사실 진짜. 오크의 불편한 뉘앙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 똑똑해서 저는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저는 항상 말하지만 좀 혀를 좀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게 전통주뿐이 아니라 전통주 맞아. 드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의 술이나 여러 가지를 드셔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술을 많이 샀습니다. 콘텐츠 거리가 네, 많이 늘어났기 뭐 때문에 기대할 만한 건 충분히 있어요. 맞아. 근데. 그래서 그것들을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